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정말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대장주였던 삼성전자도 드디어 8만전자 회복을 했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뉴욕 증시 이제 다시금 회복을 넘어서 고점을 바라보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그에 비해서 좀 회복 속도가 더디다라는 게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또 잘 달리면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 시즌이 거의 다 마무리가 가고 있는데 실적 시즌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2분기 실적이 1분기에 이어서 잘 나오면서 올해 상반기 전체로 실적이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난 1분기 실적 기억 안 나실지 몰라서 잠시 좀 리뷰해드리면 코스피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4% 증가, 순이익이 92% 증가해서 상당히 좋았는데 지난주 이제 14일까지 마감된 2분기 실적 역시 코스피 200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한 64조 5천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것이 지난 2022년 2분기 기록한 최고치였던 그 수준을 약 3천억 원 정도 초과 달성해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지금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실적 발표 이전에 2분기 실적 좋을 것으로 다들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수출 관련 주력 종목들의 어떤 제품들의 수출이 활발히 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고 또 2분기 특히나 환율이 수준이 높아지면서 우호적인 그런 환율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입니다. 2분기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시장 전망치와 좀 비교해 볼 때 시장 기대치를 한 5% 정도 초과하는 영업이익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 중에서 기대치를 10% 이상 초과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은 한 44%로 나타나면서 양호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관련한 제조업 이익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반대로 내수 업종은 좀 부진한 실적으로서 어닝 쇼크를 기록한 종목들도 좀 보였기 때문에 실적 관련해서는 좀 양극화가 이번에는 좀 심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또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 좋은 실적을 기록한 대형주가 좀 많아졌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숫자를 좀 수반하는, 동반하는 그런 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어떤 업종 전반적인 도약 가능성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실적 시즌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것 중에 이제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실적 자체가 시장 기대치 정도 수준이었던지 아니면 그보다 좀 떨어졌던 그런 실적을 기록한 종목들은 셀온 현상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좋은 실적을 이미 주가에 반영시킨 종목들이 많아진 상황에서 단순히 실적 자체만 좋다라는 것보다는 기대치보다 훨씬 더 좋아야 된다는 그런 또 명제를 남겨줬던 그런 실적 시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제 3분기 실적은 일단은 현재와 같은 좋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계절성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출 기업들이 3분기에 수출이 가장 크게 증가한다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다만 그 과거 코스피에서 3개 분기 연속으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전례가 없었던 만큼 현재 환율 상황이 좀 바뀔 가능성은 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현재 실적 추정치가 실제보다 좀 더 높게 추정되는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3분기 예상 실적은 조금 평가를 좀 낮게 잡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국내 증시도 그렇고 뉴욕 증시에서도 그렇고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네. 기대치에 조금은 못 미치는 그런 숫자만 나와도 좀 흔들리는 주가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이란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실적에 따른 투자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전체 시장의 투자 전략을 짤 때는 뭐 모멘텀도 보시고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실적도 보긴 하는데 이제 실적만 놓고 투자 전략을 고려해 본다면 국내 기업들이 사실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히 좀 조정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 저평가 수준의 지금 지수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평균과도 지금 괴리가 20% 이상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세가
좀 나타날 가능성은 좀 기대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 전망이 크게 나빠지지 않는 종목들에 한해서는 시장 충격으로 지수가 좀 하락하면서 같이 동반 하락하는 경우에는 3분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저점 매수는 계속 유효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또 2분기 실적 결과와 관련해서는 전망치를 크게 초과한 실적을 기록한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지속돼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그런 종목이 조선이 한 150% 정도 예상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왔고 방산이 140%대 제약 바이오와 인터넷 게임이 120% 후반을 기록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분기 좋은 실적을 기록한 이후에 높아진 실적 기대치를 2분기에도 이제 초과 달성했던 그런 종목들을 더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실적 발표 이후 더 강하게 진행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해 본다면 실적이 개선 중임에도 지수가 오르지 못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상황이다. 그리고 실적이 좋게 나와도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되어 있는 만큼 기대치를 넘어서는 실적을 낼 가능성 있는 종목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사실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특정 종목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실적 관련해서 저희가 좀 더 유심히 봐야 될 종목들이 있다면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네, 한 두 가지 종목을 좀 선정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종목은 SK바이오팜이라는 종목입니다. SK바이오팜은 미국 FDA 승인 신약을 두 종 보유한 제약사로서 이번 2분기에 전면 대비 흑자 전환한 영업이익이 260억 원을 기록했는데 컨센서스를 146% 상회한 매우 좋은 실적이었습니다. 2분기 실적 호전 원인은 일단 내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가 미국 매출 1,052억 원을 기록하면서 분기 매출 처음으로 이제 1,000억 원을 돌파했고요. 또 중국의 이제 비마약성 통증 치료제 권리 이전에 따른 계약금 300만 달러가 유입되는 등 이에 이제 본격적인 레버리지가 나타나는 이익 레버리지 구간에 진입된 평가가 지금 증권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매출 성장과 더불어서 이제 제한적인 판관비 지출이 예상되고 있어서 영업이 고성장 기조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올해 전체로는 한 8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수급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주가도 지금 2022년 이후에 최고가를 뚫고 상승하고 있어서 향후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두 번째 종목은 다들 좋아하시는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이제 2분기에 이제 컨센서스를 25%나 초과한 영업이익 10조 4,400억 원을 기록했는데 3분기 예상은 한 13조 6천억 정도로 좀 예상되고 있고 또 이후 4분기부터는 HBM3 공급이 본격화될 전망으로 회사는 하반기에 이제 분기당 매출이 HBM 관련 매출이 2배씩 증가해서 상반기 대비 3.5배 뭐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예상 영업이익이 한 27조 6천억인데 2021년 하반기 이후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이고요. 내년에는 이제 더 이제 증가한 63조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 급증 구간인데 뭐 주가는 횡보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PBR 1.2배로 밸류에이션 하단 구간에 위치해서 상승 기대감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 시장 반등 구간에서 외국인이 가장 적극적으로 순매수했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혹시 삼성전자 10층에 계신 분들한테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제가 뭐 확실히 이제 주가를 예측을 할 수 있다 뭐 이건 아니지만 올해는 사실 그쪽까지 갈 가능성 크지 않고 9만 원만 돌파해도 충분히 지금 나쁜 수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내년에 이제 뭐 더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구간을 좀 진입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그 정도 수준으로 좀 가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업황이 갑자기 또 변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고려하시면서 주의 깊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올해까지는 9만 전자까지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10만 전자는 내년으로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증시 이벤트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벤트가 뭐 미국도 국내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이벤트에 주목을 하면 좋고 또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중요하게 뭐 나타날 경제 지표는 크지 않다라고 보이는데 그렇지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들은 많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22일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는데요. 일단 시장 컨센서스는 이번에도 금리 동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네. 일부 전문가들은 예상 외로 이제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기는 상황인데 결국 이런 것을 좀 종합해 본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도 아주 조금은 좀 있다라는 점 그리고 금리 동결이 나오더라도 다음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암시하는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시장에 그 우호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일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연설은 사실 9월 FOMC 이전에 공식적인 연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 연설을 통해서 최근까지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줬던 어떤 경제 지표들 그런 뭐 물가와 고용 상황에 대한 연준의 어떤 평가를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 폭은 물론 향후 금리 인하 속도 등에 대해서도 또 힌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어떤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그런 어떤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있는데 만일 시장의 우호적인 비둘기적 발언이 좀 주를 이룬다면 시장의 관심은 이제 현재 경기 상황에서 보다 이제 금리 인하로 무게추가 빠르게 이동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점을 감안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9일에서 22일에는 민주당의 그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개최되는데 여기서 이제 해리스 후보의 경제 정책 공개 과정에서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을 이제 매매하는 해리스 트레이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해리스 트레이드에서 중요한 관점은 사실 해리스 후보의 공약보다는 트럼프 후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당시에 이제 트럼프 당선 시 피해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업종이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업종에서 오히려 좀 반등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측의 전당대회를 중심으로 또 정치적인 트레이드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미국에서도 국내에서도 통화정책 관련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환율에도 조금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